정책 실패 인정하고 책임져라. 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이 40% 넘게 줄면서 전국의 교육 대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3년 전에 비해 2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행정적인 책임이고 정확하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제 해결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전남 지역은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매년 수백 명씩 신규 초등교사를 모집하는데도 응시 인원은 항상 미달입니다. 원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데다 지난해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설사 부임한다 해도 다시 시험을 준비해 도시로 떠나는 교사만 해마다 12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3년 차 미만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영향 때문에 상당히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뽑고 저희도 미달 자체가 정확하게 났고. 가산점 제도 등 유인책이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차별성 있게 조금 더 알파만큼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내가 여기를 갔다 오면은 경험도 쌓고 다양하게 겪어야지 않냐. 초등교사 임용 절벽에 이어 지역별 임용 양극화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교원 수급 정책을 펴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